생겼습니다. 해서 오늘 11월을 맞이해서 특별히, 와, 이거 진짜 엄청난 세트를 여러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오늘 11월 첫날이죠. 그래서 사랑 가득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제품 가지고 나왔습니다. 저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사랑 가득한 해피 바이러스 러브 바이러스 유채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11월. 사실은 우리가 한 해가 가고 이제 뭐 막 몇 달 안 남았다 이럴 때 마음이 되게 조마조마하고 되게 속상하고 뭔가 아쉽고 허전하고 막 우울해지고 뭔가 막 그렇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가 가도 11월, 12월이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또 설레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1월의 이벤트, 11월 11일 페페로데이, 사랑한데이 하고 아,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또 날이 다가오고 있죠.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하게도 의상을 뭔가 파티 느낌 물씬 나게 뭔가 자기야 내가 선물이야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의상을 입고 나와봤습니다. 이쁜가요? 하고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 엄마랑 아가랑 스타트! 하이방가루 하셨습니다. 네,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시간은 늘 설레죠. 오늘 여러분 딱 여기 앞에 보시면 진짜 막 되게 뭔가 오늘 뭔가 하나 만들겠구나 할 겁니다. 바로 빼빼로 데이에, 빼빼로는 정말 손쉽게 이마트, 저마트 그 어디에서도 손쉽게 슈퍼마켓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사실 수 있지만 내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빼빼로라면 아마 여러분들의 사랑 고백 혹은 그녀를 향한 마음, 그를 향한 내 마음,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지금 엄마랑 아가랑 저희 마이크 잘 켜져 있고요. 한번 음소거 돼 있는 상태 아니신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. 네, 지금 어우 많은 분들 지금 임성희411님도 들어오시고 몬스테이지 말입니다 님께서도 사랑의 무궁화 선물 팡팡팡 쏴주시고 계십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빼빼로 데이를 맞이해서 11월 첫날 기념해서 빼빼로 데이 만들기, 빼빼로 만들기 세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일단 지금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여러분께서 선택 가능하시고요. 첫 번째, 사랑 나눔이 세트. 라운하즈님께서 이야 딱 시즌에 맞게 준비하셨네요 하셨습니다. 맞아요. 2주도 안 남았죠. 2주면 14일, 11일이니까 오늘 11월 첫날, 오늘이 딱 그날인 거예요. The day, 완전 the day.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만 하시고 부지런하게 발빠르게 준비만 하신다면 진짜 페페로데이 사랑 넘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. 저도 진짜 말로 하는 것보다 뭔가 좀 내 정성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그 마음 표현을 딱 받았을 때 부담스러워하는 것보다 감동을 먼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일반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사는 것도 간편하고 좋아요. 물론 맛있죠. 그냥 왜 직장 뭐 동료들이나 친구들끼리는 그냥 시중에 있는 거 뭐 구매해서 사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냥 그날을 남들이 연인들끼리 커플 천국 속에서 솔로지오 커플 천국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 빼빼로라도 먹으면서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지만 그죠? 오여사님께서도 오셨고요. 그런데 아무래도 연인 관계나 썸을 타고 있는 관계 그리고 뭔가 달랑말랑 막 정말 마음이 뭔가 알쏭달쏭 알랑말랑한 그런 관계에서는 뭔가 액션이 필요하다고요. 그래서 그때 오늘 꼭 이 빼빼로 만들기 세트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가지 종류, 사랑 나누기 세트, 메이드 인 러브 세트, 그리고 파베 앙몽드 세트. 이름이 되게 독특하죠. 귀엽고 독특합니다. 자, 사랑 나누기 세트 하나, 메이드 인 러브 세트 하나, 그리고 파베 앙망드. 파베 앙망드 이거 무슨 뜻이야? 파베 앙망드 세트.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